솔직히 실망을 했었어요. 저도 거길까봐 좀 무서워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이번엔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전 상탄초등학교 2학년 강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삼성중학교 3학년 공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림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송예린입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마스크랑 애들이랑 거리 두는 건 불편했는데 그래도 갈만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내일이 첫 등교길이에요. 새 친구들 기대돼요. 걱정도 많이 했지만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한 명 한 명 세심히 신경 써주신 덕분에 학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일단 등교할 때 열화상 카메라로 학생들이 열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하시고 밤마다 로테이션으로 10분씩 간격을 둬서 정해진 자리에서 앉아서 지그재그로 뛰어서 먹었어요. 저희 학교는 지그재그로 뛰어드는 것도 하고 아크릴판도 있고 스티커도 붙여놨었어요. 학교에 갈 때랑 집에서 온라인 수업 들을 때랑 다른 점이나 힘든 점은 없었어? 네, 없었어요. 저희는 점심시간에 강당을 열어주셔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이제 애들이랑 올라가서 농구를 하는데 마스크를 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시합은 하지 말라고 하셔서 애들이랑 계속 슛만 쏘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계약이 연기돼가지고 친구도 못 봤는데 보고 싶었던 친구들이랑 만나면 하고 싶었던 거는 만나면은 같이 놀이터 가서 뛰어놀고 싶어요. 놀이터 가서도 마스크 쓰고 놀아요. 안 답답해? 답답해요. 누나는 내년에 이제 인생을 책임져야 할 수능이 있는데 학업에 불이익이 되는 게 있다면? 온라인 클래스를 집에서 체계적으로 듣는 게 참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일이어서 내신 망했다, 정시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있는지 딱히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아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엄마랑 계속 있다 보니까 엄마의 잔소리도 늘어나고 학교의 선생님들의 따뜻한 홈이 느껴지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잔소리 많이 해요. 뭐라고요? 빨리 자라그러고 공부 빨리 하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부모님 잔소리도 매우 심해지시고 학교라는 게 학업을 위한 곳이지만 학업만을 위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보고 싶고 선생님도 보고 싶고 힘들더라도 학교에 가가지고 직접 대면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5월 20일에 드디어 학교를 간다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잠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일주일이 연기됐다고 하니까 솔직히 실망을 했었어요. 제가 자기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이 일주일이 늘어난 거다 보니까 그래서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5월 20일에 개학이어서 친구들 얼굴 누군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일주일도 늦춰져서 속상했어요, 좀. 제가 만약에 다른 친구들한테 옮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더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마스크 끼고 학교에서 이런 코로나 키트 같은 걸 줘서 손세정제를 줬었는데 그거를 틈틈이 발랐었어요. 다른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저희 반에 있는 애가 한 명이라도 코로나 걸리면은 저도 걸릴까봐 좀 무서워요. 학교도 못 나오니까 심심할 것 같았어요. 아프고. 평화는 어땠어요? 마스크를 쓰고 등교를 하고 열이 있는 사람은 오지 말라라는 문자가 계속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압박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 중에 PC방이라든지 코인노래방 뭐 당구장 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PC방은 요즘에도 많이 가는데 PC방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게 돼 있고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자가 진단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앱이 열려서 그렇게 하고 있고 노래방에서 이제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온다는 말이 나오고 나서는 잘 안 가는데 그래도 너무 가고 싶다 그러면은 마이크 커버를 막 20개 30개씩 막 껴가지고 그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은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같은 거 받으면 어디 있다 보세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해가지고 어? 그거 무서운 건데 너는 그러면 게임 안 해? 게임 하지. 어떤 게임 해? 브롤스타즈 트로피 2300. 그거 모으려면은 캐릭터를 죽여야 되잖아. 정답.
우리 학교는 개인 마스크를 각자 준비하고 필기구도 개인 거를 각자 준비하고 교문부터 들어갈 때부터 이제 1m씩 간격을 두고 걸어가겠는데 이제 누나 학교는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도 마스크 다 준비하고 필기구도 자기 거 준비하고 급식실에서 간격을 유지했어. 너네 학교는 급식 먹을 때 수저를 따로 준비해갔어? 아니요, 저희는 식판이랑 수저 전부 다 학교에서 주고. 내일 학교에서 뭐뭐 챙겨오라고 하셨어? 살균 티슈, 물 티슈, A4 화지 같은 거, 그리고 물 티슈. 지금 놀면은 언제까지 마스크 쓰고 언제까지 손 씻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몇 달 안 놀면은 몇 년 놀 수 있으니까 지금만 잘 참고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촬영한 거 재미있었고 좀 즐거웠었어요. 제니는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30초 이상 손 잘 씻으세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이러한 국가적 재난 사태에 직면한 것은 두렵고 긴장도 많이 되지만 학교에서 마스크 잘 끼고 사회적 거리 잘 유지해가지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 할 수 있는 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